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의 두 번째 날. 이날은 주님이 뭘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은 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 이것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모든 그 백성들에게, 아니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주시는 산상수훈,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하늘의 보름달이 얼마나 아름답게 떠 있는지요. 세상에 어째 그렇게 신기하지요. 아, 거기다가 어떻게 불을 조명장치를 어떻게 해놨길래 깜깜한 밤에 저기 그 나무 사이에 말입니다. 아주 둥그런 보름달이 확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보름달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빛을 비치게 하셨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달이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저렇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없대요. 며칠 전에 했던 제 설교에 어느 분이 감사하게도 그 설교를 들으시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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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 유유라고 하고, 그게 무슨 뜻이죠? 슬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거 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건데 왜 자꾸 하나님, 하나님 그러냐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어.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은 그걸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아주 별하별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한국이 하여튼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이상하게 아직까지 한국에도 사기꾼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즘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서, 야, 이게 우리 집인데 이게 전세가 몇 억이야,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가 철득같이 믿고, 아, 전세, 이제 우리가 전세 산다고 해가지고 몇 억을 주고 사인을 하고 이제 이사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인하고 돈 준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집이 뭐 얼마나, 한두 집이 아니라 막 수백 명님, 그것 때문에 참 기가 차지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이 산호수의 전세 사기 범이 혹시 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전세,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자기가 집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는 자들, 제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전세 사기, 그 사기범 1호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지가 주인이 아니면서 세상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야,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말이죠, 전부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 집을 세상에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집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도무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흥분하셔서 막 온상을 뒤집었고 막 분노를 나타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하룻밤이 지나고, 그죠? 화요일, 이제 새아침이 이제 돼서 예수님이 또다시 성전에 탁 나타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막 무리를 짓고 나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그 진노를 나타내셨는데, 자, 하여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만화무인이라 그럽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를 얘기해? 너희 같은 사기꾼이 권세를 얘기해?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나? 그러면서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권세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건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거래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믿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고. 우리 주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을 만드셨던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자기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맡겨놓고 갔어요. 잠시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거라 하고 갔는데 이놈들이 세상에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말이죠. 아, 주인이 일꾼을 처음에 보냈어요. 소출을 얼마라도 네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줄 줄 알고 세상에 보냈는데 그 종들을 쫓아보냈다 그래요. 또 보냈어요. 시비 때리고 그저 보냈다 그래서 또다시 종을 세 번째 보냈어요.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돼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만든 이 세상 이 포도원에 나를 보냈는데 너희가 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주님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가 봐요. 도둑놈도 다 제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알았어.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다 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제는요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냥 어떻게 시비를 그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동전을 가져와라.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도 그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직도 전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완벽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감격이 돼서 말이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기관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자네가 참 하나님께 가깝다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주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한 그 사람이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 했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다. 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염부한 여인은 저 여인이다. 그 염부궤에 가장 적은 동전 두 개를 넣은 그 여인을 보고 가장 많은 것으로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느니라.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뭘 드리겠어요? 우리 생명을 드리겠어요? 재물을 드리겠어요? 무슨 소유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가진 것,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동전 하나든지 그것이 온 세상 재물이든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많은 것을 주었구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마지막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말하죠. 와 주님 그래도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요. 너무 멋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영광이요
이 세상 종교요, 이 세상의 마귀 군사가 어떻게 사기를 쳐서 그 어떻게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아도 그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육신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다 진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너희의 육신도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영생하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그랬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우리에게는 이 말이 전혀 충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옛날에 여러분 성전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고 부지런히 와서 짐승들 가지고 팔고 돈 바꾸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돈 갖다 드리고 아이고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했구나 그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지낼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뭐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해라. 깨어나야 할 때다. 깨어 있어야 할 때다.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이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이 세상은 모두 다 이 세상 약한 간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술을 취하게 해요. 약을 넣어서 그래서 다 취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그 상을 다 엎으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이 세상은 이런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늘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교회 가면 늘 듣는 말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듣겠지만 아니다. 내가 말하노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마지막 강론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완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종교의 영, 그 악한 원수가 심어주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사기를 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악한 귀신의 영, 종교의 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 하나님은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너희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시며 그래, 네가 잘했다, 잘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조금만